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라이프 TV 내 고향 뉴스입니다. 새로운 소식 함께 만나보실까요? 일상에서 한 번쯤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끼치는 사안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6월 3일까지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146건이 개선 조치됐습니다. 광주시에 설치된 차량 유턴 표지판의 경우 좌회전 시나 보행 신호 시 유턴 등 별도의 보조 표시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교통사고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보조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시민 여가를 위해 조성된 송산공원 연못에는 관찰데크의 수심이 최대 1.6m에 이르는데도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익사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는 안전난간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이 잘못 표기돼 있어 찾기 어려울 뿐더러 휴폐업 등으로 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동구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조례에 신설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야외 운동시설에 대한 현장감사에서는 비탈길에 설치된 운동기구 때문에 이용자가 추락하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훼손된 일부 운동기구가 방치돼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일제 조사점검을 실시해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감사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정보 공개란에 감사 결과 공개를 참조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고 해가 길어지면서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신안군에서는 안좌복호에서 장산 북강을 경유해 신이면을 잇는 야간 뱃길이 열렸습니다. 안좌에서 신이 간 야간 운행 여객선은 1일 2회 왕복 운항되며 오후 6시 30분과 9시에 안좌복호항을 출발한 배는 약 1시간 후 신이면에 도착합니다. 이번 여객선 야간 운항은 민선 7기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목포 도초, 암태남강 비금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야간 뱃길입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정주 여건을 보다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상교통의 복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해상교통과 주간으로만 한정된 여객선 운항으로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신안 국민들은 여객선 야간 운항으로 한층 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소식입니다. 6월 25일이 되면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영암군 덕진면 남성촌 마을에 고 이갑성 씨에게 화랑 무공 훈장을 서운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난 고 이갑성 씨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20살 꽃다운 나이에 학도병으로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전투에서 전사했는지 알 길이 없어 가족들은 매년 참전했던 날에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고 이갑성 씨의 장조카인 이동기 씨 집에서는 화랑 무공 훈장 수여식이 거행됐습니다. 숙부님을 대신해 훈장을 받은 이동기 씨는 7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숙부님의 거룩한 나라 사랑의 마음이 새겨지게 되어 기쁘다며 하늘에 계신 숙부님도 이제 편안히 잠드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천여 명을 찾았습니다. 이상석 대대장과 신용현 덕진명장은 70년이 지난 지금에야 무공훈장을 서운하게 되어 미안하고 죄스럽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분들이나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에 관한 모든 것, 스마트라이프 TV 내 고향 뉴스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